이금희 남편 이상벽 결혼 다이어트 하차 이유. 이금희 이상벽 스캔들 진실이 드러나다. 이금희 업데 출연료 아침마당 하차 이유와 김병창과 조용필 스캔들. 결혼 남편 루머. 54 부일체의 사부로 출연 중인 가수 이선희의 절친으로 아침마당 MC로 유명한 방송인이 차 아나운서 이금희가 깜짝 등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3일 방영된 집사 부일체에서는 이선희의 20년 절친이라는 방송인 이금희가 등장해서 이선희와 이금희 구간 두 사람이 함께했던 시간의 흔적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선희 퀴즈를 출제하며 시청자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방송인 이금희가 누구인지 알아볼게요. 방송인 이금희는 1966년 12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주의시로 경찰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와 미용업에 종사하셨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위로 언니가 3,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가 있던 5자매 중 넷째였습니다. 어린 시절 누가 잘하나 녹화 방송을 보러 갔다 아나운서가 되기도 일찌감치 결정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아나운서의 산실로 도 유명한 숙명여자대학교 4학년 때인 1987년 MBC KBS 아나운서 시험에 지원했다 오 낙방을 하게 됩니다. 이후 라디오 리포터 일반 회사에서 비서 생활을 하다 꿈을 쫓기 위해 2년 후인 1989년 다시 한번 아나운서 시험에 도전 KBS 공채 16기 아나운서로 입사하게 됩니다. KBS 입사 이후 이금희 아나운서가 두각을 나타냈던 프로그램은 6시 내 고향 이었고 6시 내 고향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이금희 아나운서는 이후 TV는 사랑을 싣고 사랑의 리퀘스트 인간 극장 아침마당 등에서 최고의 아나운서로 활약하게 되는데요. 특히 1988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8년 동안 아침마당을 진행하며 아침마당 하면 이상벽과 정은하라는 도식을 확립한 것으로 대단히 유명한 분이 바로 이금희 아나운서입니다. 이상벽 21년간 아침마당 MC를 맡았고 이금희 아나운서는 프리 선언 이후 이상벽보다도 더 우뚝하게 아침마당을 계속하게 지켜왔는데요. 그런 아침마당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금희 아나운서가 지난 2016년 7월 18년 동안 지켜왔던 아침마당을 떠났을 당시 큰 논란이 일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당시 이금희 아나운서의 아침마당 하차 때 시청자들의 비난이 KBS에 쏟아진 것은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금희 아나운서가 아침마당을 하차하게 된 이유는 제작비 절감이 가장 큰 이유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KBS를 떠나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던 이금희 아나운서였지만 아침마당의 상징과도 같았기에 어쩔 수 없이 KBS는 이금희 아나운서를 계속 MC로 썼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아나운서를 활용하고 후배 양성 등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이금희 아나운서를 하차시켰지만 하지만 누가 봐도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제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금희 아나운서의 연봉이 어느 정도였기에 아침마당 18년 MC를 KBS가 내칠 정도로 제작비 부담이 컸을까요? 지난 2000년부터 프리랜서 MC로 전향했던 이금희 아나운서는 과거 TVN 명단 공개 2014에서 공개한 월 수입이 아침마당을 비롯한 아침 토크쇼와 라디오 프로그램 등의 수입만 월 2천만 원 이상이었고 그 외에도 모델료와 강연료를 합치면 연봉이 수업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금희 아나운서가 아침마당을 하차하게 된 이유는 KBS가 이금희 아나운서에게 지급되는 약 월 1,500 정도의 금액을 내부 아나운서를 써서
몇 백으로 줄이려는 의도였는데요. 참 지금 생각해봐도 18년 동안 아침마당을 상징했던 대표 아나운서를 겨우 매월 돈 1,000만 원 정도 때문에 갈아치운 것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없지는 않네요. 여튼 이런 스타 아나운서였던 이금희 아나운서는 스캔들과 루머도 꽤 이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금희 아나운서는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은 골드 미스 중에 최고 골드미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 이금희 아나운서는 전성기 시절 선배 아나운서를 짝사랑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배 아나운서에게는 미국 유학 중인 여친이 있어서 이금희 아나운서가 단념을 했지만 2년 후 그 선배 아나운서가 여자친구와 헤어지며 이금희 아나운서에게도 기회가 오며 둘은 열에 빠지게 됩니다. 이금희 아나운서와 그 선배 아나운서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고 선배 아나운서의 어머니도 이금희 아나운서를 예뻐하며 생일까지. 그러나 그 선배 아나운서가 이금희 아나운서와의 관계 이후 2년여가 지났을 때 다시 예전 여자친구 아나운서에게 돌아가며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랑 얘기죠. 아울러 이금희 아나운서는 지난 2007년 무려 가수 조용필과의 스캔들이 터진 적도 있습니다. 이 스캔들의 원인 제공자는 선배 아나운서였던 오영실 아나운서였는데요. 과거 이금희 아나운서가 오영실 아나운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때 오영실 아나운서가 장난스레 요즘 이금희 아나운서가 가수 조용필과 사귄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한 이금희의 표정을 보고 싶다며 질문을 한 것이 스캔들의 발화가 되었죠. 당시 이금희는 조용필과의 스캔들에 대해 언급할 얘기조차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반응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공개 방송에서 선배 아나운서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자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지만 당시 방송 이후 온 국민이 두 사람의 스캔들이 있었냐며 일이 아주 커지게 된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어쨌든 이금희 아나운서는 현재도 미혼이지만 그간 독신을 고집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간 소개팅도 몇 번 했지만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불편함을 상대방이 어려워 하며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던 적도 많았고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일이 바빠서 관계를 맺지 못했던 점도 컸다고 해요. 이번 집사 부일제에서 두 살 언니이기도 한 가수 이선희와 20년 지기 친구로 지내는 이금희 아나운서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는데요. 이금희 아나운서도 어서 빨리 좋은 인연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이금희 남편 이상벽 결혼 다이어트 나이 알아보기. 집사 부일체의 이선희의 절친으로 이금희 아나운서가 출연을 하여 근황을 알려내요. 이선희와 이금희는 무려 20년 지기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나 올 때마다 피자나 치킨 등을 사들고 온다고 합니다. 이금희 프로필. 이금희 아나운서의 기본 프로필을 살펴보자면 1966년생으로 학력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하였다고 하네요. KBS 공채 16기 아나운서로 데뷔를 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요. 집안을 보면 가족 중에 아버지의 직업은 경찰이셨고 어머니는 미용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5자매 중에서 넷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금희 아침마당 하차 이후 18년을 진행했었다. 아침마당을 하차했던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는데요. 지난 2016년에 KBS에서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게 되면서 하차를 하게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이금희 남편 결혼.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한 걸로 아시는데요. 이금희 아나운서의 결혼 남편 등의 이야기는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미혼이라고 하네요. 이금희 이상벽 스캔들. 이상벽 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프로그램에서 더블 MC를 본다 하면 시청자들이 보기에 무슨 사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서로 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함께 아침마당을 진행해 썼던 이금희 아나운서는 정말 훌륭한 바터너였습니다. 방송 중에 제가 단길로 가는 것 같으면 저를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호흡도 무척이나 잘 조절해 주었습니다. 위의 말을 보면 사실 아침마당에서 두 분이 굉장히 다정해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9살이 나대는 흔 나이 차도 나기 때문에 40 스캔들 대상으로는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이금희 다이어트. 이금희 아나운서는 예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 물은 목마를 때만 조금씩 마시고 밥도 한 끼에 세 숟가락 정도만 먹는 것이 전부였다. 이런 다이어트는 추천해주고 싶지 않다고 전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어 무조건 굶기만 하는 방법은 나쁜 다이어트 방법이다. 지금은 먹을 건 먹고 운동을 한다며 말하기도 하였네요.